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전내는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전내토입니다. 혈류 신호 증가를 동반하는 갑상선의 등에코 결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세 여자인데 6년 전에 갑상선의 이스무스 해부의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이 하신 선생님이 진료하신 선생님이 혹시 그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 아닐까 싶어서 FNA 했는데 양성 결절, 노줄라 하이퍼플라시아 결절성 가행성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해서 본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의 갑상선 해부의 1.6 곱하기 0.9 cm 예, 아이소에코 결절이 보입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러상 결절의 경계부가 내부에 중과된 혈류 신호가 보입니다. 이 뜻은 이제 우리가 칼라 도플러에서 혈류 신호가 있다는 것은 결국 춤물을 시사하는 것보다는 이 결절의 내부의 세포가 하이퍼플라시아 그 펑션을 하고 있다. 가령 결절이 안에 네크로시스가 되거나 폴리큘리 디제너레이션 되거나 이렇게 되면 혈류 신호가 거의 없어지죠. 그게 혈류 신호가 증가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우리 첫째는 그레이브스병. 그레이브스병에서는 이 갑상선이 호르몬을 많이 프로덕션하기 위해서 블라스프라이가 많이 가게 되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의 진행기에는 사이로이드의 폴리클이 디스트럭션 되고 남아있는 폴리클들이 TSH에 반응해서 TSH에 증가되죠. 그러면 블라스프라이가 증가되고 그 남아있는 잔존에는 폴리클이 호르몬을 많이 프로덕션해가 보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칼라의 혈류 신호가 증가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폴리큘라 네오플라스음은 마이크로 폴리큘로 구성되고 세포들이 이렇게 굉장히 작은 세포들이 펑션을 말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폴리클 자체가 폴리큘라 네오플라스음은 이 블라스 칼 혈류가 많은 결절입니다. 그러니까 칼라도프 혈류 신호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그 다음에 노줄라 하이퍼플라시아 결절성 가행성도 초기에 셀룰러 하이퍼플라시아 상태 이럴 때는 작은 마이크로 폴리클이 형성되고 그 부분은 혈류 신호가 좀 증가됩니다. 다시 성장하면 그레이브스 디지죠. 두 번째는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 TSH가 증가된 경우, 그 다음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네 번째는 노줄라 하이퍼플라시아 중에서 세포가 증식되어 있는 셀룰라 하이퍼플라시아, 셀룰라 페이스, 그게 마이크로 폴리큘이 많은 상태, 이럴 때는 혈류 신호가 증가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입부에 1.6 곱하기 0.9 cm 결절인데 결절의 경계는 잘 안 보이고 내부가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입니다. 오른쪽 갑상선 정상이고 우측 갑상선 종단상도 정상입니다. 좌측 갑상선도 정상입니다. 좌측 갑상선 종단상도 정상입니다. 보시면 경계 부분에 혈류 신호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여기서 결절의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보시면 혈류가 많이 증가되어 있죠. 아주 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혈류가 비교적 노말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의 결절은 폴리큘라 네오플라스온도 의심이 되지만 일단 FNA에서 노줄라 하이퍼플라시아라고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갑상선 결절은 노줄라 하이퍼플라시아 중에서 셀룰라 페이스 세포가 많고 마이크로 폴리클이 많고 네크로시스가 별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생각됩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교수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USB입니다. 이 USB는 지금 전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 USB로 초음파 스캔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장기별 질환 해설 USB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 여기에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별 질환 해설 초음파로 이 많은 대용량 USB에 들어있습니다.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